연초 담배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로 완전 전환할 경우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BAT 로스만스는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 1년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 근로로 완전히 전환한 그룹은 연초를 지속해서 피운 그룹과 비교해 폐질환과 암, 심혈관 질환들의 조기 발병과 관련된 잠재적 위해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 지표인 백혈구 수치는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산화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호흡시 나오는 에어로졸에 포함된 독성은 연초의 연기보다 90에서 95%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학술지 인터널 이머전시 메디신에 게재됐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이 권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인지 BAT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바라보는 것과 업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건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